지금 뭐 모든 언론이나 인터넷 이것을 기사화하고 보도화한 매체들도 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져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도 한참 관역을 맞추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저쪽 삼천포로 빠져 있는 이야기들만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뭐 김영란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뭐 화장품이나 핸드백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포커스들을 맞추고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네. 그럼 본질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의 영부인을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배우자가 국정을 개입을 하고 모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을 자기에게 집중화하고 그래서 사유화하고 독점화한 것을 폭로한 건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엉뚱한 데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걸 봤고 더 실망스러운 거는 한국의 언론들이에요. 언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소명을 내려놨는데 네. 이미 보수나 극우나 이 레거시들은 의뢰 그러려니 하지만 제가 언론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는 진보 매체들이 언론이 죽었다고 봅니다. 저는 진보 매체들도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진보 매체들은 그래도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느냐 진보 매체들도 그냥 뭐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식으로 이게 뭐 취재 윤리가 어떻고 뭐 함정 취재니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백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것 가지고 그렇게 본질을 내가 호소를 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쌍특검이니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을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그러면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좀 국정 개입 논란. 국정 농단이라 그럽니다. 예, 정확한 용어로. 예, 예. 국정 농단 수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현철이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정 농단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친한 비뇨기과 의사가 예. 녹음을 했잖아요. 녹음을 해가지고 YTN 사장 인사 개입을 하는 것도 녹음을 하고 또 알고 보니까 장성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네. 군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개입을 하고 청와대 보좌관도 개입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폭로해가지고 그게 김현철이가 이제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김현철은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조력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하나의 그냥 하수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포지션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를 내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낸 건데 그런 과정에서 백을 우리가 주고받은 건데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